스승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념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. 아들이 이념이 있는지 없는지. 저도 이념에 대해서 정립이 잘 안 되고 있고요. 이제 공부를 좀 하니까 뭔가 이 사회에 좀 유익한 일을 해야 되겠다. 그런 일을 남기고 가야 되겠다.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이념의 방향이 홍익인간인지 안 그러면 이 사회적 기업인지 아까 저기 말씀하신 기업인은 공인이라고 하셨거든요. 이념을 모르고 또는 안 가지고 있다 하면 이 이념을 가르친다든지 어떤 이념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이런 그 가이드가 좀 돼주는 게 부모로서 도리가 아닐까요? 그게 아니고 내가 이념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이 이념을 물리주기 위해서 내가 이 자식한테 물리주려면 자식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심정을 알고 잘 꾸려갈 줄 알게끔 해서 물리줘야 됩니다. 그러면 자식이 내 말을 더럽게 안 들어. 10은 또 주면 안 돼. 내 말 안 듣는데 조심은 어떻게 되냐. 나중에 내가 죽고 나서 떠나고 나면 이 준 것 때문에 아이가 희한하게 변합니다. 그럼 자식 농사 망치는 거죠. 그게 이 자식한테 뭘 준다라는 것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들을 때 주는 겁니다. 안 들으면 주면 안 된다. 주더라도 항상 조건이 내세워져야 돼. 사람 만들기 위한 조건. 네가 이거를 하려 그러면 내 말을 따라. 그러면 자식이 나는 안 해도 좋으니까 아버지 말을 안 따르랍니다. 그래라. 정확하게 그렇게 운영해야 되는 거죠. 안 그러고 이거 내 핏줄이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볼란다. 인자부터 죽었어요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게 그렇게 되려고 이때까지 노력한 건 아니거든요.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.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기업인으로서 이걸 놓으면 안 됩니다. 놓으면 안 되고 내가 관리해야 되고 내가 이끌어야 됩니다. 그리고 변화기를 한번 주면 다시 살아납니다. 놓으면 놀러 댕기죠. 그렇죠. 그러면 내가 가진 걸 경비 서면서 사살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죠. 그러면 사살 다니면서 그냥 조금 처음에 다닐 때는 가만 놔둬요. 보고 있는다고요. 누가? 하느님이. 하느님 내 제자니까 가만 보고 있지. 네 뭐 하려고 돌아다니는지 뭔가 새로운 걸 갖다 찾는지 뭐 가만 보는 거죠. 근데 어떤 시간이 있거든요. 시간이 지나도 그냥 돌아다녀요. 한 대 맞죠? 이게 제자를 다루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. 그냥 또 놀러 다니고 살살 다니면 그냥 이빵 하나 찍고 뭐 극하고 재밌게 뭐 이렇게 하고 뭐 먹구나 지내고 이까. 근데 극하려고 니를 이만큼 키운 게 아니거든요. 이제 한 대 맞죠, 이제. 내 이놈. 요래서 어려운 일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고 사고가 일어나고 병원에 눕혀놓고 이런 일이 차사고도 생기고 막 희한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. 왜? 사고가 나야지 안 돌아다니고 자빠져가지고 공부를 하지. 아파야 병원에 누워서 안 날뛰고 공부를 할까인가 봐. 공부하라고 아픈 거예요. 아플 때는. 만약 공부할 필요가 없다. 죽여버리고 말지 말라고. 아프게 해놓는다라는 건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. 공부하라고. 그게 하느님이 제자들을 다루는 거예요. 그걸 빨리 알고 몰랐습니다. 그리고 조금 노력을 하니까 너를 100일도 볼 수 있고 6개월도 볼 수 있는 거죠. 보니까 너가 진짜로 느끼고 노력을 하는구나. 이래 되면 회복 다 시켜주고 더 힘도 줄 수 있고 이래 되면 어렵게 한다 아프게 한다 무조건 너를 공부시키는 중입니다.
네, 이런 게. 그러면 내가 공부를 시키는데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은 평소에 네가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한 사람이 그렇게 안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. 그 이유가 분명히 다 드러납니다. 그 안에 찾아보면. 평소에 그런 말도 안 했어. 바르게 살아야 되고 뜻있게 살아야 되고 뭔가를 나도 사회를 위해서 그런 소리 해놈이 이래 지금 이상하게 덮어놓고 지는 저래 가거든. 여기 시간 지나 보니까 이제 그 혼자 혼내야 되죠. 네가 입으로 말을 안 했는데 니를 혼낼 수는 없어요. 절대로 그런 법칙은 자연이 없습니다. 내 입으로 말을 해놔놓고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을 안 하고 다른 식으로 가니까 그때 한 대 맞는 거죠. 그겁니다. 잘 알겠습니다. 예.